지금 최고의 죽음의 조라고 알려져 있는 A조의 대결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흐름이 굉장히 더 빠르게 느껴지고, 자, 특히 이제 승자전 경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전 시즌의 우승팀 에이징 커브, 그리고 전 시즌에는 8강까지의 성적을 보여줬으나,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뭔가 도전장을 내밀어야 되는 실버퐁태원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실버퐁태원 입장에서 강력한 또 이 난적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경기 양상이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서머너를 물 텐데, 물리는 그 서머너를 워로드가 또 어떻게 한번 잘 지켜내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 앞선 경기에서도 지금 히트 버서커, 태풍 스트라이커가 계속해서 상대를 물면서 집요하게 놔주질 않았어요.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딜을 많이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서머너가 편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진짜 같은 팀의 워로드와 베마가 이거 어떻게 지켜, 그러면은 지금 끼규어 선수의 역할이 부담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아까 진영이 형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배틀마스터가 뒤에서 역습을 가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아까 첫 번째 경기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빠르게 각성기랑 다 걸고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진영을 좀 모인 상태로 오히려 파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수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커브와 실버퐁태온 선수들입니다. 자, 승자전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번 경기 잡으면 바로 8강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사실 뭐 최종점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좀 긴장도 더 될 테고. 그럼요. 예, 그런 의미로 일단은 승자전에서 좀 쉽게 올라가고 싶을 텐데, 자,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도 충분히 뭐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무는 네. 거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럼요. 그 실력을 이미 앞선 1경기에서도 충분히 보여줬었죠. 히트, 태풍, 광어. 제가 제 기억에 전 시즌에 광어 선수의 창술 플레이를 막 엄청나게 칭찬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바드로 앞서서 플레이를 했었어요. 흐름에 맞게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역할까지 다 챙기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도움 때문에 태풍 선수의 스트라이커가 뭐 전장을 휘젓고 다녔죠. 네. 에이징 커브였고요. 이번에는 뭐 계속해서 직업을 바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본인들이 주력으로 플레이한 캐릭을 그대로 연속해서 플레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상대하는 실버퐁태온, 쉽네, 뜨또가또, 그리고 끼규어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마와 워로드의 외길 인생. 그렇죠. 역시나 이제 뭐 이 주력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심내 선수와 또 끼규어 선수고, 끼규어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실 본인의 이런 가치를 이제 알리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시작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끼규어 선수 입장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베마하면 끼규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을 거예요. 네, 이 팀의 매력은 선택의 폭은 좁지만 상상의 폭이 넓다. 이게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지금 로얄 러더스 보는 분들에게 나 이런 말 할 줄 안다. 막 이거 지금 그쵸. 예, 너 준비한 거죠? 이 팀을 보고 떠올랐다. 바로 안 나오는데. 사실 이 팀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기억을 남기듯이 네. 저희도 입으로 뭔가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거 많이 준비하셨네, 이거. 네, 이게 사실 이게 선수들 이제 준비하듯이 저희도 막 준비를 하면서 일단은 뭐 그런 뭔가 명언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워로드가 뭐 약간 뭐 느리기도 하고 좀 뭔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심내 선수가 플레이하면은 뭔가 상상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네. 자, 역시나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버서커 그리고 스트라이커 받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죠. 아까 너무나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기도 하고, 초반에 힘을 줄 땐 힘을 줄 수 있고, 뭔가 길게 봤을 때 태풍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계속해서 상대를 방해하는 교란 전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급 조절이 너무 부드러웠단 말이에요. 네, 뭐 내면각, 월섬각 이런 것들 꾸준히 또 찍어주는 스트라이커의 모습이었고요. 워로드 서머너 베마 역시나 또 그대로 갑니다. 네, 일단은 뭐 끼규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버서커와 이 배틀마스터가 들어왔을 때 워로드는 서머너 근처에 아마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바드가 좀 서포터를 하지 못하게 베마가 물어주고, 그리고 들어온 선수들을 뭐 버서커나 이 스트라이커를 물어주는 좀 이런 플레이가 나온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베마가 좀 분각을
예, 예, 여기 들고 예, 역시나 4명각도 같이 찍어주는 이런 모습들도 잠깐 보였었습니다. 자, 에이징 커브 그리고 실버퐁 대원 승자전입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8강으로 올라가고요. 죽음의 조에서 가장 편안하게 8강으로 진출하는 팀이 과연 어떤 팀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것도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버텨낸다면 3대 배틀마스터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전국 1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면 그걸로 아예 도장을 찍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경기 갑니다. 첫 번째 세트입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트 그리고 태풍 선수가 이렇게 찍어 들어오는 거 이걸 어떻게 막아할 수 있느냐고요. 자, 배마 입장에서는 내공 연속 키고 싸우겠습니다. 또 들어가기 위해서 각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근데 견제당했습니다. 슬슬 한번 보죠. 폭풍의 서곡 한번. 레드 스피릿이 잘 들어가서 버섯거리는 네, 레드더스트 일단 한번 지옥까지 빠졌고요. 예. 파우르 폭파도 잘 들어갔죠, 방금? 야, 그런 것들도 깨알같이 딜이 들어가죠. 예. 버섯커가 의외로 좀 많이 손상을 입었고요. 네. 그러니까 끼기가 안심하고 들어갔어요. 자, 기상기 빠졌죠. 살짝 피터 선수가 다시 각을 봅니다. 갈고리 이번에는 자, 근데 여기다가 끼기요, 끼기요. 와, 이거 지금 각성기 둘을 써서 끼기요 선수를 잡아냈어요 결국. 네. 아까 기상기가 빠져 있다는 게 하나의 좋은 신호가 되었죠. 자, 태풍 선수 들어왔어요. 깊숙이. 이게 이렇게까지 아프게 들어올 일이야. 실버퐁 태원 순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잠룡 들어갔고요. 아예 그 안쪽에서 자 모로코는 여기서 근데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급 조절이 결국에는 아까 끼규어 선수가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기상기 한번 빠지고 나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어그로 핑퐁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을 각성기로 못 치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버섯거 폭주 모두 갈고리 버텼습니다. 뒤에 서머너 물었거든요. 태풍 그들만의 싸움이 있고 이쪽에서는 또 쉼내 선수 근데 보호막이 있었죠? 잡았죠? 근데 전체적인 체력 밸런스가 쉼내 선수가 한 명을 불어야 되는데 아직 그 구도가 잘 안 나옵니다. 예. 자, 절구는 위쪽에서 뿌려줬습니다. 오히려 실버 퐁테온 쪽에서 전체적으로 체력이 조금씩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네, 광호 선수도 기상기 안 쓰고 있다가 상대가 자기 불러오는 거 보고 지금 셋업한다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다운일 때 또는 투다운일 때 이런 것들을 잘 각을 재야죠. 그렇죠. 끼규어 선수가 버텨줘야 됩니다. 체력이 굉장히 부자라. 아하. 근데 말씀 끝나자마자 자, 근데 서로 간에 레인더스트 그리고 갈고리 자, 서머너 쪽이 물리면은 딜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이거 버티는데 한계가 신내가 이거 서머너 또 물려요. 네. 자,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맞을 한번 밀었는데요. 근데 체력이 적으니까 일단 물러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여기서 광호 선수까지 잡아줘야 돼요 지금. 자, 저희가 뿌렸어요. 태풍 잡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18회 창 그래도 아이덴티티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스폰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태풍 하나 남았네. 히트가 살아있어요. 지금 아직 나는 살아있어. 아니,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왜 잡질 못하나요 이거. 자, 이렇게 아직까지 3대2. 그래도 저 체력이면 실버퐁 태운 입장에서 아직 60점. 기회 있죠. 기회 있어요. 동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방금 상황이 되게 중요했던 게 히트 선수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리스폰 꼬였을 때 3대2 상황에서 광호 선수까지 그냥 덩달아 죽는 각이었거든요. 네. 물었죠? 광호 선수까지. 자, 일단 끼규어 선수가 지금 체력이 없는 상황. 예. 자, 광호를 잡아낸 건 실버 퐁태운 입장에서도 스포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마리오나이드 딜꽝! 근데! 빠져야 돼요. 끼규어 빠져야 돼요. 네? 버티지 못하면! 자, 근데 끼규어 선수가 이거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줄거 주거 빠르게 상대를 잡을 것이냐. 네.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좋으니까 잘 버텨. 자, 30초 아래고요. 히트 복주의 피. 알리마지 이후에 자, 히트 마려. 근데 할만해요. 자, 오려. 할만해요. 시간 할만해. 대박. 근데 상대 워로드 오히려 역전. 자, 이거 워로드를 10명이죠. 10내가 버티면 네. 시간 10초. 이거 근데 어렵네. 10내가 자, 이렇게 되면 아직 몰라요. 서머너 기상기 봐요. 안 돼요. 쉼내가 실드 받았어요. 승부 다시 30초 추가 시간. 추가 시간이에요. 네. 자, 근데 뜻도가 위험해요. 이거 안 돼. 그렇죠. 서머너 나 돌봅니다.
바드물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광호 선수가 지금 뒤쪽으로 쭉 빼고 있죠. 그렇죠. 광호는 지금 바드는 살기만 하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오, 자, 근데 그걸 굴러왔죠. 당연히 굴러왔어요. 지금 광호 한번 복수리 사업 굴러 절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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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체력 상황은 일단 서로서로가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심대 한번 물렸었습니다만 바로 마린이 잘 물면 근데 기절 이후에 자, 대전 들어가면서 마력 들어가나요? 이거 태풍 문화요? 태풍? 자, 사고 이후에 자, 워로드 기상권 맞는데 워로드 노리죠. 워로드 골든킬. 와, 태풍 선수가 먼저 놓았어요. 태풍이 잡혔어요. 와, 방금 이거 템페스트 슬래시가 들어가면서 저는 막타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일단은 그 워로드 심내 선수도 그 투다운, 그러니까 원타 기상기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노리면서 같이 딜이 들어갔거든요. 네. 실버 퐁태훈이 첫 번째 세트를 네. 가져갑니다. 와, 이건 중간 점수에서는 느끼지 못했었던 반전이죠. 야, 저는 물론 아무리 뭐 실버퐁태훈의 조합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조합이거든요. 투 댐감에 거기에 플러스 원딜을 하나 더 넣으면서 단단한 조합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전 시즌 우승팀인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야, 실버퐁태훈 강하고 침착했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히 좀 침착함이 느껴지는 게 사실 에이지 커브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각성기도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었고 그런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퐁태어는 본인들의 진영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 딜량이 히트 선수가 저렇게 엄청난 딜, 태풍 선수도 대등한데도 관리 능력, 역시 끼규어 선수의 드립을 심내 선수의 최대한 버티고자 하는 의지, 뜻도가토 선수도 뒤에서 계속 소환하면서 싸우고 방해해주고 이 교란 작전. 네, 그러니까 서머너가 지금 받은 피해량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 굉장히 버티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말 잘 버텼다라고 그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서머너가 이 정령의 스킬들을 이제 보유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슈퍼하머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로 좀 빠르게 녹이려는 이런 생각들이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에이지커브 입장에선. 그러게요. 이거 방금 전에도 그렇지만 버서커 스킬 적중률이 좋았고 갈고리에 쉽게 당해주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빠져있는 기상기들 때문에 더 먹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무구권을 그 안쪽에서 아예 쓰면서 실버퐁태훈 입장에서 우리 화났어 뭔가 반격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두 명을 묶었죠. 전타를 다 준 건 아니지만 네. 나름 또 바드를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저렇게 절구를 깔아주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체력 보충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에이지 커브가 이 장면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리해질 뻔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진짜 선수가 오래 버텼기 때문에 아니 이걸 버텨? 이랬는데 그 다음에 아예 차례차례 쓰러뜨린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야, 이게 진짜 마지막에 연장 들어가고 네. 골든케일까지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그쵸. 개막전부터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네, 특히나 이제 골든케일에서도 그 진짜 그 아슬아슬한 그 누가 먼저 죽냐 싸움이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사실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굉장히 그 오더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실버 퐁태훈이 보여줬었던 뭔가 안정감은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서머너가 근딜에게 꽤 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나를 확실하게 물러올 수 있는 또는 원 자신보다 더 거리감이 있어서 데미지를 세게 넣는 그런 원딜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서머너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오히려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렇다면 에이징 커브가 이 조합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캐릭을 좀 바꿔올 것이냐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 클래스를 유지를 한다면 결국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에이징 커브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본인들도 좀 뭔가 사거리 싸움을 할 수 있는 시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아예 서머너를 이렇게 정말 끔살 낼 수 있는 네. 그런 캐릭으로 바꿔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우리 준비한 대로 사실 아까는 아깝게 진 겁니다. 우리의 진 면모는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골든킬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네. 태풍 선수가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게 서머너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알리마지 딜이 엄청났어요. 마지막 골든킬도 알리마지로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덴티티 스킬을 저렇게 서머너가 순간순간 알리마지 피닉스 이런 것들로 주 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쏟아붓는데 역시 실버 퐁테온도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오시는 사실 그렇게 딜이 센 편은 아니라서 네. 순간적인 뭐 피격기나 아니면은 슈퍼 아머기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딜까지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이 정령 스킬을 써주는 게 좋죠. 네. 자, 1대 0. 실버 퐁테온이 전 시즌 우승팀인 에이징 커브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굉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던 에이징 커브에게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이징 커브 선수들 얼굴 표정도 약간 조금 상기됐어요. 네, 더 좀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쵸. 반대로 실버 퐁테온은 이거 이기면 우린 앞으로 관전밖에 안 돼. 그렇죠. 자신감에 차 있는 실버 퐁테온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의 승리는 과연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스타크 202 로얄 러더스 A그룹의 승자전 두 번째 세트입니다. 가장 핵심은 끼규어 선수를 마크해서 태풍 선수가 1대1 혹은 2대1에서 압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피규어 선수가 계속 들어오려는 스트라이커를 견제해주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무엇보다 워로드가 계속해서 날라 걸어주고 순식간에 배쉬로 기절 건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렇죠. 태풍 선수 기상기 빠진 상황이고요. 아 역시 이거 역시 마리린이 커버를 너무 잘했죠. 방금도 히트 선수 네.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광시곡도 나왔어요. 일단 박으론 각성기가 한번 나왔고요. 예. 지금 서머너의 박으론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세게 가는데요. 피닉스도 좀 아쉽고요. 방금은 시간을 벌어야죠. 자, 그래서 심포니아 자체를 일단 쓰면서 상대방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뜨겁게 들어오니까 한번 식혔어요. 근데 잘 끌었습니다. 자, 레더스트 이후에 잘 보고 있었던 건데 쉽네 선수 체력 많이 깎였는데요. 아니 쉽네 선수 파스 반응 속도 뭐죠? 샌드스톰. 자, 그리고 그 위쪽을 풍신초래 한번 뛰어들어봅니다. 좋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에이징 커브의 선수들의 체력을 쭉 빼놓는 이런 모습도 나왔고요. 지금 게임 과정에서 버스터 캐논이 다중 데미지를 입혔던 걸로 봤습니다. 네, 순식간에 계속 윈드블레이드 이런 식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자, 빠졌고 이번에 태풍 선수를 슈네 선수가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이건 탱커와 딜러의 싸움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쉴드를 계속 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드도 고립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자, 왼쪽 뜻도 가또 빌면서 근데 여기엔 각성기! 각성기를 찍고 맞습니다. 네, 이거 체력 상황이 일단은 실버 퐁테온이 좀 아쉽죠? 아니, 근데 지금 에이징 커브가 전반적으로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딜을 쏟아 부었던 야, 거기에서 킬을 2킬 가져갔고요. 네, 지금 끼기어 네. 보는 좋았습니다만 네. 한 선수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라요. 실버 퐁테온 입장에서도 우린 죽어줬지만 상대도 킬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체력이 많이 빠졌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에이지 커브 입장에서도 결국 한 번에 스킬 풀 돌려서 퍼붓고 같이 죽는 게 좋아요. 광어와 히트 아직 광어 선수 살아있거든요?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렇죠. 시간이 이거 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약간 이렇게 되면 안 좋을 텐데요. 이게 오히려 기분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가위바위보였거든요. 예. 고민했어야 됐는데 너무 빨랐죠. 근데 실버 퐁테온 이렇게 되면 스코어도 맞췄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레스터 피닉스 스트라이크 아리바지 버스트 캐논. 와, 뜻도가 또 이 딜이 지금 멈추질 않아요. 전류까지 빠지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마리린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 보세요. 이것도 더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자, 풍신초리로 또 데려오고요. 네. 들어왔어요. 배달, 갈고리는 빈손. 자, 이게 슈네 선수 심리전이 정말 좋은 게. 자, 옆에서 서로 하나씩 싸우고 있었어요.
월성과 콤보 때리다가 일단은 기상기를 의식해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워너비의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잘 피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힐 낭비시켰고 워로드는 무시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제거한다는 식으로 지금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깨겨 한번 다운. 보통 이제 이런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광시국이 네. 빠진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스트라이커. 자, 태풍 선수가 뭐 계속 뛰어들어가는 모습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예. 이거 쉽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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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버티죠. 쉽네도 못 버티죠. 상대 입장에서 쉽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체력을 네. 잡을 만큼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만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거 산계하죠. 산계. 자, 이거는 태풍 선수 일부러 시간 끌기 위해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질건 줘. 질건 줘. 이렇게 되면 이렇게는 줘도 되거든요. 네. 하지만 라운드를 가져간다. 8세트 쫓아간다. 1초 시간 다 됩니다. 에이징 커브가 바로 쫓아갑니다. 네, 이게 사실 방금 실버 펑테온 입장에서도 굉장히 잘해주면서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둘 한 번 녹여내고 그 이후에 이제 쉼내 선수를 포커싱하는 그 과정에서 폭주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아, 그 부분이 정말 좋았네요. 띠리 터졌고요. 그쵸? 그러면서 숫자 차이를 많이 냈습니다. 특히 버서콕의 역할 이런 것들도 진짜 히트 선수가 잘해줬고 약간 태풍 선수도 앞선 세트 지고 나서 뭔가 이를 악문 것 같은 그래서 본인이 뛰어들어가는 화조각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매섭게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상대 이제 뭐 진영을 또 붕괴시키기도 하고 딜로스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였죠. 그래서 자, 지금 볼까요? 역시나 히트의 데미지량은 뭐 쫓아갈 수가 없네요. 네, 판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데미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전은 쉼레이 탱킹이 너무 세니까 네, 네. 그러면 무슨 작전이냐. 끼규어 뚜또가또를 잡으면 쉼레는 자연스럽게 잡힌다. 아, 쉼레는 역시 쉼레 이렇게 된다. 쉽게 잡았죠. 자, 3대1로는 쉼레. 네. 아, 그건 누구나 쉽지 않나요? 그쵸, 그쵸. 자, 승자전의 두 번째 세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 사실 태풍을 물러 두 명이 들어갔는데 태풍은 유일히 빠져나갔어요. 이게 태풍 선수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하는 데 있어서 1대1로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둘을 막 묶어놓는 이런 플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도 뭐 각성기 이제 서로 그렇죠.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갔는데 이때는 사실 에이징 커브가 좀 더 우세했거든요.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킬을 에이징 커브가 가져가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이 쭉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은근히 꽤 많이 버텼습니다. 예, 체력이 적은 상황에서 살아남고 버티고 그런다 한 명을 물고 데려갔기 때문에 네. 이런 균형의 차이를 만들기도 했고요. 사실 한 명이 먼저 잡혀버리면 체력이 둘 다 빠진 상황에서 이게 약간의 그 좀 스위칭이 돼버리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또 에이징 커브가 잘 메꿔냈습니다. 그렇죠. 그 리스폰이 이제 한번 꼬이는 거를 네, 그거를 어떻게든 좀 잘 나중에 이제 따라잡았고요. 네. 장면이었죠. 잘 보이진 않지만 바드가 뒤에서 엄청난 서포팅을 한 게 방금도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응징 깔 때도 상대와 나를 한 라운드 그 원 안에 두면서 본인도 같이 상대가 나를 물지 못하도록 이런 센스들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칼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음파가 이제 그 두 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버티는 데 용이한 그런 스킬이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로 갑니다. 저희 지금 뭐 개막전에서 처음 3세트까지 가는 그런 승부가 나오는데요. 변화 없이 에이징 커브 그대로 갑니다. 뭐 아까 골든킬은 정말 변수였다. 그리고 지금이 본연의 실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가면서 특히나 태풍 선수가 보는 눈이 좋아요. 아까 무빙과 스킬들을 피하는 그런 타이밍까지 인내심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바드의 연계까지 그럼 버티는 것도 되고 힐도 되고 나중에 한타에서도 이기는 네. 그런 질입니다. 자, 에이징 커브에 이어서 실버 퐁테온도 역시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이 뜨또가또 선수의 그 각성기가 그 초반 부분에 좀 아쉽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끗 차이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정신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워낙에 판정도 좋고 진짜 기동성 자체가 워낙 뛰어난 그런 캐릭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가 물고 그럴 때 뭐 포인트죠. 서머너가 얼마나 이번에는 좀 딜을 쏟아 부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1세트에서는 뜨또가또 선수가 딜을 많이 넣었고 2세트에서는 그거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승 1패 주고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과연 8강으로 진출할 팀이 누가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징 커브 팀은 하나의 진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 네. 모두를 죽인다. 그러면은 어차피 탱킹은 되지 않는다. 워로드는 이제 마지막까지 남는 예. 결국 남는 건 마지막에 워로드기는 한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튼튼하니까. 맞아요.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결국 시작은 서머너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부터 달리게 돼요. 네. 어, 저도 자, 바로! 솔드스톰을 예. 그리고 랜터스트 이 타이밍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 방식으로 버티고 들어가는데 지금 오우. 갈고리 역시 저거 한 번이었으면 또 체력 거의 반납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 서포팅 케어 스킬이 빠진 상태였다 보니까 이제 끌렸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네. 근데 버섯거가 스킬 쿨 자체가 길기 때문에 한 번 턴 소모했을 때 지금 타이밍에 공격을 해야 돼요. 월세방기운에 맞아. 아하, 알리마지까지 지금 맞을 만큼 다 맞았죠. 저울 떴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무섭다는 거죠. 에이징 컵과 자, 각성기 했어요. 근데 여기서 히트! 와. 진짜 세게 지금 완전히 화났습니다. 네, 버섯고 푹 뛸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래도 끼규어 선수만 죽는 선에서 일단은 뭐 체력이 더 깎이진 않았고요. 잘 버텼습니다, 이것도. 일단 체력이 아직 쉽네 선수도 반이 있다는 건 그만큼 1인분이 되거든요. 맞아요. 좀 워로드 체력 반이면 충분하죠. 순식간에 소드스톤 맞으면 어쨌든 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 잘 보고 피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또 지진에서는 또 이제 그 경직 걸면 그렇죠. 쓰러지기 때문에 네. 피력이 걸리기 때문에 자, 풍신초래 쓱 한번 이동! 어, 대풍을! 아하! 자, 이거 코너에 몰려! 아, 이거 대정비도 있고 워로드 조심해야 된다! 퐁퐁퐁퐁! 퐁퐁퐁퐁퐁! 대박났죠. 버스터 캐논! 와. 이거 지금 광어소도 불에서 나오질 못해요. 3전! 그러게요. 자, 이러면 이것도 은근히 데미지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너무 큰데요? 지금 체력 밸런스 떨어졌습니다. 광어와 히트 모두 다 위험한 상황. 야, 그리고 지금의 순간적인 움직임들이 실버풍 태우 명확합니다. 자, 각성기! 자. 심판의 창! 뒤로 빠지긴 하는데 태풍 선수 역할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다행인 게 상대 각성기기 타이밍에 키를 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무빙 빠졌고요. 자, 그래도 일단 체력 상황에서는 예, 지금 실버펑터는 훨씬 좋은 타이밍이죠. 아~ 자, 광호 선수가 일단 절구는 남기고 갔습니다. 태풍 선수를 찾아서 지금 커버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트가 물려서 쉽네 선수. 근데 히트가 먼저 잡히면 교환하면 2등! 아, 도망! 그래도 쉽네를 끊는 데까지는 성공? 네, 파스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아, 지금 사운드 올리기 너무 잘... 그래도 아직 스코어가 두 배 차이입니다. 네,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일단은 히트 선수가 버티고 쉽네 선수를 잡으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요. 자, 이러면 사실 근데 서머너가 또 체력이 없잖아요. 그쵸? 충분히 4대 4 동점 따라갈 수 있는 에이징 커브입니다. 이거 빨리 빼고 생각해야죠. 네. 서머너 물러 올 때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네. 거리는 가까워요. 그래서 뜨거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도막 기상기 다 빠졌습니다. 네. 네. 히트를 몰아 넣고 이제 슬슬 마리린 쫓아오죠. 마리린 마운티 크래쉬. 자, 그럼 위쪽에서 좀 체력 뺐나요? 태풍 선수가 조금 맞긴 했는데 지금 오히려 옆으로 때린 상황이거든요. 네. 마운티 크래쉬 맞아도 공유적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상대를 물기 좋다는 얘긴데. 야, 뜻도가토를 잡아내면서 스코어 맞췄고요. 그렇죠. 소드스톰을 결국 스페이스로 이 뜻도가토 선수가 한번 피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스킬이 없었죠. 네. 순간적인 뇌호경의 움직임. 자, 태풍 선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풍신초래 계속 체력 많이 깎았어요. 태풍 잡으면. 네. 태풍 히트 다 체력 없어요. 태풍 각 빠졌습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요. 잡아줘. 자, 이러면 6대 4. 광어 고립 일단. 행진곡. 자, 쉽네. 거기에 뜻도가 또 딜 포커싱 굉장히 좋아요. 끼기어를 잡아라. 시간 없어요. 6초예요. 끼기어를 잡아라. 과연 전시적 우승팀을 꺾고 실버 폭태훈이 이대로 8강에 갑니다. 와, 이게 사실 이게 웬일입니까? 디펜딩 챔피언을 승자전에서 네. 2대1로 잡아
잡아냈습니다. 실버 폭태온. 오, 이거는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꽤나 자존심이 상하는 결과가 돼요. 네, 에이징 커브는 그래서 결정전으로 가야 되고, 물론 찬스가 있지만 기세 싸움, 자존심 싸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버 폭태온이 많은 이득을 가져갔네요. 워로드 서머너 배막, 사실 저 한 면에서 굉장히 단단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현재 이번 2022 로열 로더스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배마인데, 배마에 서머너가 원거리에서 딜 넣고 대신에 워로드가 정말 국밥처럼 딜포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야, 저 한 면에서의 탄탄함이 근데 실력으로도 완벽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쪽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서머너라는 이제 이 딜러는 결국 물기 위해서 이제 그 흘러가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 타이밍에 이제 워로드는 이제 기동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서머너 옆에서 같이 옆에서 딜을 해주고 서포팅을 해주고 뭔가 이제 각성기도 있고 서머너도 좀 장판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합적인 그런 전략적인 승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결과를 보면요, 히트 선수가 정말 딜을 쏟아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상대가 굉장히 잘 버텨주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왔고요. 네, 기기어 선수가 그러니까 공격한 딜량과 받은 딜량이 거의 비슷한 모습, 공방 일체를 보여줬고요. 뜻도가토 선수도 결국은 데미지량이 적었다고 팀원들이 잘 케어해주기도 했지만 생존 모드로 돌입하면서도 딜을 부지런히 넣었다는 겁니다. 네, 참 각자의 해야 될 역할들을 선발전에서 이렇게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전 시즌에 8강까지밖에 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렇게 또 달래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역할을 새 선수가 정말 잘 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끼규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상대 뭐 바드를 좀 물기도 하고 딜로스를 유발하기도 하면서 본인 생존의 주력을 잘해줬거든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알리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나 지금 딜량을 아까 잠깐 확인했는데 히트 선수의 버서커는 확실히 무섭긴 무서워요. 예, 딜량으로만 따지면 1위예요. 예, 계속해서 예. 유지를 하고 있고 거의 40만대를 유지하죠 항상. 맞아요. 근데 끼규어 선수의 배마가 저 풍신초래로 계속해서 배달시켜주고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둘을 이제 풍신초래로 히트시키면서 네. 결국에 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게 또 끼규어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이야...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심판의 창 꽂아주고 이렇게 바드가 절구를 깔면서 어떻게든 자 버텨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쉽지 않았고 서로 눕히는 싸움이거든요. 방해를 해주고 우리가 기세를 가져가서 다시 커트를 하자 이런 싸움인데 쉼내 선수가 너무 안 커트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안 쉬워서 네, 안 쉬워서 네. 아까 3대1일 때 쉬운 줄 알았죠. 그쵸. 네, 그만큼 뭐 또 쉼내 선수가 진짜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스킬을 뭔가 맞을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잘해줬잖아요. 그 이 장면. 네. 아, 끼규어 선수의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선수들이 다운이 됐을 때, 거기에서, 다운 딜을 얼마나 잘 참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네, 보면서 좀 감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플레이하면 워낙 급해서 그냥 당연히 한번 쓰러지면 그냥 스페이스를 돌고 네. 있어요. 그냥 군인주도 모르고 누르는데 사실 없었네. 이건 뭐 제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왜 안 눌려 하면서. 아, 근데 그런 것들도 정말 정확하게 잘 빼줬고요. 야, 이번에는 뜻도가또 선수가 플레이 오브 더 게임 받았습니다. 서머너로서 본인이 넣을 수 있는 피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 뭐 나머지 근딜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그렇죠. 이렇게 또 딜러가 안전하게 이렇게 좀 잘 버텨주면서 안정적으로 딜을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할 거 다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로 일단 뭐 POG 충분히 받을 만한 또 선수고요. 사실 서머너가 물리기 시작하면 뭐 조합에서의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딜 못 넣습니다. 끝인데 서머너로 1, 2, 3세트 자 충분히 POTG를 받을 수 만한 그런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예, 역시 버틸 수 있는 컨트롤만 된다면 심리전만 된다면 이렇게 서머너로 그냥 외기를 가도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승자전 경기였습니다. 에이징 커브와 실버 퐁태운 경기는 실버 퐁태운이 승리를 거두고 8강에
가장 먼저 진출하는 팀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도 에이징 커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최종 진출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또 최종 진출전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약간 좀 아쉬웠지만 승자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털어낼 수 있고요. 죽음의 조로 이 A조로 선수들이 가장 꼽았었는데 네. 거기에서 실버 퐁태온이 이제 1위로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선수들의 이런 실력들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에이징 커브는 뭐 하나의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최종전 가서 8강 가서 또는 그 상위단으로 올라가서 복수를 해줘야겠죠. 뜻도가또 선수의 주요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뭔가 교전이 났다 그리고 우리가 물렸다 이러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마리린이 선수 워로드 둘인 줄. 예, 네, 아 진짜로 그러고서 굴러와가지고 무슨 대시 오프 파이어야 이러면서 딱 뛰어버리고 그다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네, 이런 것들을 진짜 워낙 잘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했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요. 이 경쟁전 시즌 3 때 1위까지 기록을 했었던 현재 그랜드 마스터. 실력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또 뜻도가또 선수가 또 서머너를 그 이전부터 이제 또 오랫동안 플레이한 만큼 일단 본인이 보여준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에서 순간적인 마질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상대가 나를 물러왔을 때 어떻게 잘 피해주느냐 아 이것도 미덕이었는데 예, 충분히 잘 증명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승자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라간 우리 실버 퐁태온 선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도가또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무엇보다도 지금 POTG를 받았어요. 가장 플레이가 좋았다 이런 인정을 받았는데 기분 어떠십니까? 솔직히 서머너는 솔직히 팀이 더 잘해줘야 되는 직업이라 제가 POG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지만 기분 좋긴 합니다. 네, 거기 써놓은 거 읽으시는 건 아니죠? 아니 너무 야 이제 좋긴 하죠? 기분 좋죠? 네네. 예예. 아 특히나 전 시즌의 우승팀이라고 일컬어지던 지금 왜 A조가 죽음의 조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팀이 에이징 커브인데 그 팀을 꺾었습니다. 기분 어떠신가요? 솔직히 진짜 이번 조 너무 힘들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1위로 올라가서 너무 기분 좋고 전 우승팀도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이겨가지고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그 당연히 좋죠. 예. 그쵸. 아니 그럼요. 이번 시즌의 목표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잡고 오신 어떤 거예요? 당연히 우승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봤는데 끼규어 선수가 배마에서 뭐 3대장이다. 막 근데 오늘 좀 증명시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경기만 보면 1등이 아닐까. 이게 인정. 네, 사실 또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팀원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쉽네 선수도 그렇고 끼기어 선수도 그렇고 주력 클래스를 이제 세 개를 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했었잖아요. 근데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혹시 걱정은 안 됐는지 팀원들이. 그러게요. 걱정 지금. 조금 내긴 했는데 그만큼 그 직업들 다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그걸 다 커버 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숨소리에서 약간 긴장감이 느껴져요. 네. 당연하죠. 자, 뜻도가또 선수 예,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8강, 뭐 4강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런 카메라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조명 번쩍번쩍하고 이런 데서 인터뷰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즐거움이, 승리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자전 경기 저희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자 지금부터의 승부가 진짜죠. 패자전입니다. 퍼펙트 샷과 강철 멘탈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